이렇게 멀리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올게요. 그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거리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도 곳곳에 있는 역을 마음 내키는 대로 오르고 내리면서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남도 해양 관광열차를 타는 겁니다. 아, 이쁘네요. 네. 다음 또 어디 가지? 구석구석 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저거 정말 좋아요. 국내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기 있는데 저는 축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처에 뭐가 있을까? 진주 남강 유등축제. 13일까지래요, 유등축제. 여행에서 축제만큼 설레이는 일도 없잖아요. 이 남도 해양 관광열차의 주요 정착역들은 남도의 다양한 축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진주를 택했어요. 이 집 줄 쓴 거 봐. 사실 유등축제는 어두워야 제맛이니까 해가 지길 기다리면서 맛집부터 찾아갔는데 그렇죠. 줄을 깊은 엄마야. 그렇게 오랫동안 줄을 기다려서 이거 드시려고 진주 비빔밥이 바로 우와, 이거 맛깔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맛있나 봐요. 육회 비빔밥은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진주의 보물이자 자랑입니다. 이게 너무 육회 비빔밥 고추장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오. 고춧가루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진짜 만든 고추장 맛.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몸에 좋은 나물과 쇠고기를 비벼준 것이 지금 진주 비빔밥의 유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맛있겠네요. 고슬고슬 잘 지은 밥에 정성 들여 묻힌 각종 나물과 싱싱한 쇠고기가 포인트입니다. 일곱 색깔 꽃밥이란 뜻의 칠보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맛은요. 이 세월이 막 바뀌고 사람들 입맛이 바뀌면서 육회 비빔밥도 막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50년 전에도 이 맛이었을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정말. 맛의 비밀도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장독들이 그 비결인데 고추장은 물론 막장에서 간장까지 모두 직접 담으십니다. 무려 100년 가까이 이어온 손맛. 굉장히 맛있는 간장이다, 이거. 시 한물 때부터 담는 거예요. 내가 시엄마한테 고정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이제 가을도 목심을 하거든요. 그때 그대로 그 방식으로 아직도 한다고요? 네, 그런데 고집스럽게 해내고 있는 거죠. 그 고집이 결국 명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진주의 맛을 봤으니 이제 멋을 제대로 즐겨볼 촉성. 차례지요. 논개. 남강 유등축제 명당이라는 촉성위는요 해가 지기 한참 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쫙 보이네요. 네, 촉성루에 올라서 남강에 떠 있는 유등들을 보니까 설레더라고요. 이윽고 해가 지면서 유등들은 차례로 형형색색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13년째인 남강 유등축제는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한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유, 아름답네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요, 소원등 만들기인데요. 소원등. 네, 뭐든 그냥 보는 것보단 직접 해보는 게 재밌잖아요. 특히 아이들. 정성 들여서 소망을 담아봅니다. 뭐라고 했었어요? 의사가 되고 의사 싶다고. 소원등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 닮아서 이쁘고 아빠 닮아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아하. 몇 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정성껏 만든 소원등을 남강 위에 저렇게 예쁘게 띄웁니다. 예, 저 소망을 담은 유등은요 남강 위에 모여서 환하게 빛나는데 이 아름다운 불빛들이 모두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낭만적입니다. 예. 와. 목적지도 없이 기차 딱 타고선 구불구불 남도 여행을 했는데요. 정말 낭만이라는 두 글자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날씨는 여행을 안 가고는 못 빼길 날씨예요. 게다가 이렇게 배까지 타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여행 가세요. 꼭! 요즘 여행 가기 정말 좋습니다. 남도 해양 관광 열차 타고 떠나면 여행을 타는 그 순간부터 여행의 낭만이 시작되고요. 발길 닿는 곳 모두가 훌륭한 여행지가 되더라고요. 여행 가세요! 좋아요! 네. 채 동이 트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저마다 바구니 하나씩 옆에 끼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미자 씨 보러 가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미자 씨 만나러 갑니다. 미자 씨. 이 숲속에 사는 미자 씨의 정체. 미자 씨 보이시죠? 네, 미자 씨. 바로 미자 씨였어요. 미자 씨, 삼미자 씨보다 더 예뻐요. 쓸데없는 소리를.
오미자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렸네요. 예로부터 오미자는 구기자, 복근자, 차전자, 토사자와 함께 오자로 꼽히며